잠깐만. 네. 내가 일단은 5분짜리를 일단 하나 알려줄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물어봐. 근데 이렇게 알려준 이유는 네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봐봐. 뭐냐면 일단 이 코드는 지금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리고 더 1차원적으로 쓸 수 있는 코드가 있거든. 근데 사실 잘 몰라서 그냥 작동만 되게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잘한 거야. 잘했는데. 일단 HTML 부족부터 일단 jQuery 일단 가져왔고. 네. jQuery는 일부러 예전 번 얘기했죠. 웹디자인 기능사에 맞춰진 버전이라 jQuery 최신 버전 바꾸고. 여기 보면은 헤드랑 바디가 있지. 네. 이거 코드 보통 이렇게 돼 있니? 네. 어,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온클릭 여기는 신경 쓰지 마 일단. 네. 여기 봐봐. 탭 박스 1 아이템 보이지? 탭박스 1에 관련된 요소라는 거야. 탭박스 1 아이템은 6개야. 왜 6개냐면은 위에 거 3개? 네. 밑에 거 3개.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이 붙어있어.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뭐다?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이 붙어있어. 여기다가 액티브, 액티브 들어있어. 여기까지는 대충 느낌이 오지. 네. 자, 이 상태에서 10만인을 만들 때 봐봐.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게 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바스크립트는 간단할 수 없거든. 이게 뭔지 알겠니? 몇 개야 이렇게 하면? 6개. 6개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뭐야? 모두 안 보여.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이거랑 지금 얘한테만 액티브. 그치. 네. 요거만 액티브가 들어온다. 전부 다 빼고 이거. 그러면은 네. 요거한테만 들어가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원리 알겠지? 네. 헤더에는 그냥 이것만 했고 요게 문제야. 요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none이 됐다가 fade인 됐다가 이게 jQuery가 섞이니까 오류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야 사실. 근데 너는 너가 원하는 건 사실 뭐야? fade in 때문에 저걸 쓴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것도 fade in을 하면 되겠지. opacity 빵, opacity 1이겠지? 나 사라질 때 한 번에 사라져야 되니까 extension을 외워줄게. opacity 1초. 근데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됐지. 아, 애초에 그렇게 할 생각은 못했어. 처음에 원래는 그 효과를 쓰려고 오퍼시티랑 비저빌리티인가? 그걸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얘가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이 자리에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애들이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냥 논으로 쓴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얘가 사라져서 위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문제야. 얘네들이 이렇게 쌓여있어. 그래서 넌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넌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 효과 안 먹는 거 알지? 네네. 그래서 그래서 넌을 안 써야 돼. 그럼 당연히 효과는 없겠지.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아, 그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바스크립트 페이드인이 약간 지가 어떻게 페이드인처럼 해보려고 하다가 질패해버린 거죠. 가끔 가다가. 그래서 CSS로만 하면은 깔끔해. 아, 그래서 원래 SORT를 해서 겹쳐놔야 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그래. 생각 잘한 거야. 근데 SORT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을까봐. 어, 이런 경우는 상관없지. SORT를 만들어서 걔로 어딘가에 배치한다.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야. 웬만하면 플렉스로 하고 정말 어쩔 수 없게 애플로 쓰는 게 맞아. 근데 이거는
그거랑 관계 없잖아. 숨겨놓은 용도잖아. 그리고 얘 좋은 점은 CSS가 단순하고 단순하잖아, 그치? 자바스크립트도 간단해. 그냥 쉽게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복붙하면서 그냥 요것만 바뀌면 끝나.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됐어.